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얼굴은 전혀 안 반갑다고 써 있네요. 반가운 사람만 오른손 들고 한번 흔들어 봐. 살아있네요. 그냥 저하고 만남이 행복 그 자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저는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현 실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태풍보다 더 무서운 국론 분열로 인해서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친정권이 있고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반정권이 있고 이렇게 막 아주 생명 걸고 싸우는 이런 현상을 제가 보면서 역대하서 18장에 보면 역대하서 18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미리 아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그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꾀는 그런 영이 있고 미가야라는 참선지자가 나타나서 가면은 이제 죽는다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때 어느 힘이 더 세요? 바른 말 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홀로 외치고 거짓 영들의 씌움받은 가짜 종들은 그냥 포진해서 있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죠. 역대하서 18장을 펴봐요. 역대하서 18장 그냥 그 내용 전체를 보지 말고 한 절만 봐요. 23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몸을 뺨을 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종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영이 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해요.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무시하고 아합의 정권이 끌고 나갔지만 결국은 아합이 비참하게 개처럼 죽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듣고 나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은 살아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19장 1절, 20장 1절에 써 있죠. 맞죠? 19장 1절에 평안히 돌아왔다고 써 있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역대하서 18장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 또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로 갈라지는데 지금 막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저쪽에서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쪽에서는 어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앞 시절에 그 모습과 진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의 미혹의 영에 속지 말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지 절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이 아멘은 승리의 아멘이야. 만세하는 의미로 아멘 한번 해봐요.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난의 고통을 당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절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마귀란 놈이 잡아먹기 위해서 정말 천국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것은 호시탐탐 마귀란 놈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적은 공산주의의 최고의 적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들이 무서워하는 가장 핵심 적은 기독교고, 이슬람교에서 이 회교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제1의 주적은 기독교입니다. 모든 어둠의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 마귀란 놈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는 그 전에 베트남에 가서 놀랐어요. 베트남은 기회의 나라, 젊음의 나라래. 자기네 나라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대. 노인들이 없대. 희한하다. 어떻게 노인들이 없고 젊은 사람만 있나 했더니,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노인들 뭐 천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산화 세력이 들어오면 뭣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환영하고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지죽을 줄 모르고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슬픈 것은요,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미안하지만 정부의 교계 목사들까지도 다 그런 세력들을 집어넣었어. 우리도 모르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실제로 들었어요. 증언을 하는, 말씀 듣고 바뀌어져서 자기가 얘기해 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아, 정말 무섭다, 끔찍하다. 실감나는 이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최고지만,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절대 북한에서 무력으로 통일해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온 세계를 미혹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안심을 못한다. 오늘 또 마귀란 놈이 데려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마저도 의심을 주고 끌고 가려고 할 것.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축복받아 죽었어요? 징계받아 죽었어요? 헷갈려요? 모세가 축복받아 죽었어요? 징계받아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모세는 징계받아 죽었어요.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시력이 흐리지 않았어요. 신광야 무리바에서 혈기 부린 죄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징계받아 죽으니까 마귀란 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내 거라고 그냥 늑달같이 와서 모세의 시체를 어깨에다 메고 그대로 지옥으로 출행량을 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군장 미가엘을 보냅니다. 처음 듣나? 대개 평화시에 나타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항상 수태고지하러 나오고 와서 말씀 전하러 온 건 가브리엘인데,
미가엘 천사는 언제 나타났냐면 최후 심판 때, 전쟁 때 나타나는 그런 천사를 보내, 얼마나 하나님이 급한지 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마귀하고 싸워서 뺏어서 돌아오죠. 한번 펴봐요. 유다서 9절. 유다서 9절. 제가 어디 가서 유다서 9절 펴라니까 어떤 놈이 유다서 몇 장이야? 하고 따지더라고. 워낙 성경을 안 읽어놓으니까. 또 유다서를 창세기 옆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 계시록 옆집에서 하니까 잘 봐. 맨 끝에 유다서 찾았으면 아멘. 자, 9절 읽어요. 9절 시작. 다 더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뺏어갔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끝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천사가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내가 이 기도 집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집에서 쉬어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 잘 이기셨습니다. 또 이깁시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부와 심판할 것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신나게 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종교 모든 사상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시간 관계로 다는 못하고 그냥 성경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할게요. 보세요. 마귀란 놈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 마귀란 놈이 뭐가 있다?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세상에 왜 왔는지 마귀가 먼저 알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벌써 외쳐. 마귀란 놈은 지식을 가진 존재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의지가 있어. 마귀도 의지.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란 놈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란 놈이 믿고 마귀도 떤다고 써 있어. 떨어. 다시 말하면 마귀도 감정이 있어. 이 마귀란 놈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떨기도 한다니까. 이 마귀란 놈이 의식이 있다. 의지가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구국기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는 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모든 역사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항상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마귀란 놈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거야.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해. 제정신 못 차려요. 자꾸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귀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고통을 줘요. 고통. 삶에.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옆에 사람 한번 잘 봐봐요. 마귀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봐봐. 마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에? 솔직히 잘 몰라. 아니 베드로한테도 마귀가 노크도 안 하고 들어다녔어.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 베드로한테도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갔다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진짜 놀랐어. 저희 교회 구역장 하는 윤 집사, 구역장도 1등 구역장.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한 차로 20분 거리에서 오는데 교통도 안 좋은 지역인데 26가정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누가? 에? 저 겉옷 좀 벗어도 돼요? 그렇다고 내가 또 허가받고 벗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이렇게 잘 안 입는데 워낙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존경해서 잘 안 입는 양복을 입고 오니까 좀 이상해. 자, 봐요. 그 윤 집사가 26가정을 전도해 왔다고요? 근데 그 26가정을 우리 교회 차가 운행도 안 돼요, 거기는. 일반 버스를 타고 오는데 26가정 한 차에 다 못 태워. 세 차로 나눠 타. 버스 한 대로 안 돼. 26가정이 애들 딸리고 시어머니 딸리고 부부 뭐 이렇게 하면 가정수로 이게 숫자가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종점에서 만나서 차로 차 타고 그 와서 20분 타고 와서 만나서 걸어서 15분 동안 교회로 와.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신방을 해. 대신방을 하면 26가정, 그분이 이제 전도해서 구역장이라고, 26가정을 신방을 하면, 야, 어떻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아주 30분 간격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남편은 어디 앉고, 부인은 어디 앉고, 애들은 어디 앉고, 시어머니는 어디 앉고, 앉는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예배상 딱 펴놓고, 그 예배상 오른쪽에 기도 제목 써서, 가족 이름으로 감사헌금 딱 써서 올리고, 감사헌금 밑에다가는 목사님 도소비하라고 두툼하게 반드시 도소비를 따로 챙겨요. 나는 돈을 밝히는 목사니까 째려보지 말고 들어봐요. 아니 26가정 하면 봉투가 몇 개 생겨? 26개도 그냥 봉투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도소비하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그뿐이 아니에요. 대신방을 구역장 띠리띠리 한 사람 집에 대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도 커피 내고 저 집도 커피 내고 그 집도 커피 내고, 목사 위가 걸레기도 아닌데. 저는 가난한 시절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먹어줘야 전도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11시에 가서 밥을 한 상을 다 먹어. 12시에 가서 또 안 먹은 척 또 한 상 다 먹어. 또 1시에 가서 나는 하루에 점심을 세 번 먹은 적도 있어. 왜? 잘 먹어줘야 전도가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부흥이 되는 거야. 세상에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어디 신방 가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세상 말로 깔짝깔짝 이렇게 하고 놓고 오더라고. 자기들 관리, 자기 이 사람 정성껏 준비한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나는 안 그래요. 저는 워낙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방에서 이 집 저 집 가서 주는 대로 다 먹고 나면 목사 위가 걸레이도 아닌데 배탈나고 대신방 끝나면 몸이 몇 킬로 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윤 집사 구역은, 야, 구역장이 똑순이니까 너희 집은 주스, 너희 집은 딸기, 너희 집은 밥하고 너희 집은 커피 내고 식단을 딱 짜서 중복 안 되고 부담 안 되게 딱, 알아들어요? 시간 장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 1등 구역장이야, 1등. 그런데 그 1등 구역장이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인 줄 몰랐어. 전도 잘해, 헌신 잘해, 충성, 구역장 끝내줘. 어디서 그렇게 훈련 받았는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대요. 나는 그것에 놀라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모셨어.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여러분 이게 놀래지도 않네. 그냥 놀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 왜냐하면 40일 금식 기도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목숨 걸어야 돼요. 저희 후배는요, 저 무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다 휘어져버리고 탈진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더라.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근데 저희 남경산 기도원에서는요 진짜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거든요. 처녀들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 뭐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도 와서 금식을 하는데 희한한 것은 단 한 명도 탈이 없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배 참석하고 다 승리하고 가요. 자, 물어봅시다. 첫째, 물이 좋아서 그렇다. 거기가 물은 좋은데요. 첫째, 물이 좋았다. 두 번째, 원장이 좋아서 그렇다. 왜 그럴까? 에? 원장이 상당히 아부구성이 있는데 왜 그럴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원장이 좋고 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원장은 매주 부흥에 다니고 쫓아다니는데 엠브라스나 와서 들락날락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아무튼 40일 금식기도 이거 목숨 걸어야 하는데 감곡의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어요. 저 경기도 감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권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40일 금식기도를 9번 해요. 이제 조금 놀래는 척하네. 근데 그 감곡에 그 동네 사방에 큰 절이 4개가 있어. 큰 절이 4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절에서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부실로 오고 그냥 불질러 오고 내쫓으려고 가진 핍박을 당한 거야. 그런데 오면은 금식하고 눈이 쏙 들어가고 헬렐레고. 그러면 못 건들고 그냥 가는 거야. 죽을까 봐서. 40일 금식기도 9번 했는데 지금은 4개 절보다 교회를 더 잘 지어놨어. 너무 웅장하게 잘 건축을 했어. 야, 굶는 것도 은혜더만 특별히. 여러분, 근데 저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아부근성을 발휘하지 말고. 저는요
20일 금식기도도 못해봤어요. 저는 솔직히 일주일 금식기도도 겨우 턱걸이 몇 번 했어요. 전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존경해요. 저는 지금까지 83년도부터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만 다녔는데 부흥회를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집회 다니면서라도 금식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결국은 남의 집회 피해주더라고. 남들은 1년 행사인데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못하고 해서 아직까지 40일 너무 째려보지 말아요. 밑으로 해놓으세요. 밑으로. 자, 근데 이분은 우리 부목사님 40일 금식도 몇 번?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공채했는데 그래 40일 금식기도 네 번 해서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병자를 잘 고치는 그분 말로 신유은사. 두 번째, 귀신을 잘 쫓아내는 축사은사. 무슨 은사? 나는 무식해가지고 축사은사도 처음 들었어 그 당시에. 그런 걸 받았대요. 저는 매주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라 좀 듬직한 부목사가 교회를 지켜주면 맡기고 집회를 다니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모셨어요. 그분이 만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어요.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10살 더 많아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10살 더 많고 그분은 단독 목회 경험이 15년이야. 그리고 키가 나보다 15cm는 더 커. 정말 거구예요, 그분이.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2년째 있었는데 우리 윤 집사가 귀신이 발작을 한 거야. 우리 윤 집사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삐쩍 마른 체구예요. 야무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 윤 집사가 발작을 하니까 장정 20명이 이 여자를 못 이겨. 그냥 팡팡 나가 떨어져. 웬만한 사람이 덤비잖아. 야 이 새끼야, 네가 집사여? 담배나 끊어 새끼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치부를 그냥 딱 집어내. 우리 교회 권사 한 분이 귀신 잘 쫓는 은사가 있고 뭐 평소에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도 해주고 뭐 굉장히 좀 은사가 있다는 이 권사가 제어하러 나갔어. 나갔는데 딱 그 여자를 보더니, 그 권사를 보더니 전현이 권사야? 7년 전에 서방진언년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가다가 힘이 쭉 빠져버려. 이분은 그 사람의 약점 이런 걸 다 드러내버려.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 귀신이 이렇게 발작하니까요 힘이 세지고 입에서 더러운 말을 그냥 말로 상상 못할 욕을 하고 그렇게 그냥 포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장정 20명이 이 여자를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목사 그 40일 금식기도 4번 하신 분이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이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절차가 까다롭더래. 겉옷을 벗고 넥타이 풀고 이거 단추 끝 알아들어요? 와이사스 걷어 올리고 한 5분이 망설이는 사이에 이 사건은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 이분이 내려온 거야. 우리 그 능력 있는 부목사님이 내려갔어. 세상에 그 윤 집사가 그 부목사를 쌍코피를 터뜨리고 뻗어버렸어. 세상에.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조상 족보까지 다 드러나버렸어. 이 거구가 그냥 쌍코피 터져 뻗어버렸어. 얼!
얼마나 무서운 충격을 받았던지 그 목사님이 교계를 떠났어. 그날 이후로. 야, 무슨 그 마귀한테 당해버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했어. 저는 다른 데서 설교 끝나고 양치질 하는 중에 전화 받았어. 목사님 여차저차 저차에 차에서 윤 집사가 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쑥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교회로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안 갔어? 속으로 안 갔다는 사람 집에 가. 아니 우리 교회를 쑥밭을 만들어 놓은 데는 안 갈 수 있어.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해? 다른 기도 못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오 주여 체면만 좀 세워주시오. 아니 여러분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딱 들어가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그럼. 나는 40일 금식기도 무턱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안 갈 수 없잖아. 내가 문을 탁 교회를 가보니까 12시가 넘었어. 밤 12시 넘었어. 안팎으로 불이 다 대낮까지 켜져 있고 성도들은 전부 뒤에 밀착시켜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고 몇 사람이 앞에 옆으로 다 엎어져 뒤집어 있고 이 윤집사는 이 강대상 자리에다 네모난 방석 갖다 딱 놓고 자기가 여왕처럼 앉아가지고 교인들을 하나씩 불러서 갖고 놀아. 제가 문을 딱 열고 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셨다 이게 반가워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니 벌벌 떨고 있다가 목사님 오셨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반갑게 돌아보는데 문제는 맨 앞에 있는 윤 집사가 기도 밝아. 눈을 쫙 이게 눈빛이 허공에서 탁 마주치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동작이 빨라도 그렇게 빠를 수 있어요? 네모난 방석을 오른손 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이렇게 팍! 일어나더니 그 방석을 꽃갈 모자처럼 머리에다 팍!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 탁! 뒤집어 쓰더니 옆에 성가대석이 있는데 이 성가대석을 향해서 그냥 화살촉처럼 그냥 팍! 꽂히는 거야. 그래야 팍! 꽂히더니 머리를 땅에다 쳐봤고 엉덩이만 나와있어요. 팔팔팔팔팔 떨어요. 다행이지 뭐요. 아 내가 모처럼 교인들 앞에 큰 소리 좀 쳤어. 맞더라고 있냐고. 밤 늦었는데 집에 가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나하고 그 여자만 번갈아 쳐다봐. 내가 끌고 오려고 그리 갔는데 점점 구석으로만 파고 들어가요. 무섭다고. 원위치로 끌어냈어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 다 나와요. 내 딸이니까 못 나간다. 내 동생이니까 안 나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한 목소리가 남녀 노인 다 나와요. 결국은 이제 마귀를 내쫓았어요. 내쫓은 다음에 내가 물었어. 언제부터 귀신 충만했냐고. 모른대요. 자기 어렸을 때 같대. 6살 먹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저수지에 빠져 죽었대. 자기 오빠는 농약 먹고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게 마귀란 놈이 그 집을 다 요절낸 거야. 자기는 평소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높은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차가 막 쌩쌩 달리는 길 옆을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뛰어들어라 뛰어들어. 죽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긴대. 혹시 자꾸 죽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이 죽고 싶은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갈등을 혼미케 해서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혼미하고 말로 다할 수 없이 정말 혼돈한 시대,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있어야 살아. 그나마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 저도 계속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 목사님이 애절한 전화를 받고 모임에 여기저기 간 데마다 이런 집회가 있다. 가라. 와라. 외쳤어요. 우리 기도원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희망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중요한 거 이길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첫째,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펴세요. 17절 봐요.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고 보고했죠. 19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신문에서 본 겁니다. 이거 신문에서 오래전에 본 겁니다. 전라남도 신안 섬입니다. 섬. 신안 어느 섬인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보냈습니다. 논 팔고 소 팔고 전다 팔아서 공부시켰습니다. 서울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슨 기관에 그 박사로 미국에서 그 사람을 우대해서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참 아들 잘 뒀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뭐 했다고요? 굶어 죽었어요. 집안 친척들, 친구들 와가지고 호러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자식 생이 잘 돼서 뭐하냐고, 부모는 굶어 죽게 이게 말이 되냐고만 하는데, 유품 정리를 하는데 방 안에 액자, 사진 액자 뒤에 아들이 매달 보내준 편지가 있어요. 편지마다 고액 수표가 한 장씩 들어있었어.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근데 그게 돈인 줄 몰랐어, 늙은 부모가. 고액 수표가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굶어 죽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못 오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사진 액자 뒤에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죽었다니까, 굶어 죽었다니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써먹을 줄 몰라. 우리 교회 조집사라는 집사가 젊은 집사예요. 겨울철에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도 뭐 많이 다치고 사람도 많이 다쳐서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머리도 쓰고 뭐도 쓰고 이렇게 그냥 링겔로 맞고 이렇게 병원에 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여기 조집사가 사고 나서 있는데 한번 들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아주 처참하더라고. 막 의식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사님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꿈자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늦어서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빡! 당신 집사예요 잡사예요 막 혼을 냈어요. 그런 꿈이 있고 그렇게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 꿈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당신이 마귀한테 당한 거 아니냐고. 이런 종자 많아요. 여러분 어떠한 마귀란 놈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는 이길 권세와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우리 교회 여자 집사 한 분이 성남에서 와요. 성남. 저희 교회가 경기도 광주인데 저희 교회는 성남, 여주, 이천, 장호원, 서울, 분당, 용인 이런 데서 수백 명이 오시네요. 주일날은 여기저기서 많이 오세요. 아 그런데 성남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있어.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이 날더러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실 수 없어요 그래. 저는 신방 목회를 못해요. 맨날 붕에 다니는 사람이라. 내가 못 갈 상황인데 왜 그러셔? 그랬더니 자기 아랫집에 무당이사, 무당. 무당이사 왔는데 이 무당이 밤새도록 향불 펴놓고 기도를 한대, 마당에서. 근데 그 향냄새도 싫지만 무당이 이사 온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소복 입고 머리 푼 여자가 자기 다리를 끌어당겨. 또 벽지에 있는 모든 무늬가 뱀 무늬로 바뀌어서 꿈틀꿈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 이사 온 지 두 달 됐는데 삐쩍삐쩍 말라. 너무 힘들대. 머리 아프고. 그래서 집을 내놨대. 근데 집도 안 나간대요. 그 목사님이 좀 신방을 해.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그랬어. 당신 집사가 무당도 하나 못 이기는 게 집사요? 무당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당신은 퍼질러 자지. 당신은 목사만 의지하고 사시오.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 큰 권세가 이미 있는데 막 고통을 쳤어요. 두 달 지났어요. 두 달. 그 박집사인데 얼굴이 쫙 펴져서 왔어. 목사님 목사님 무당이 머리 아프다고 이사 갔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 어떻게 이겼어요? 아, 목사님 바빠서 신방 못 오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갖다 24시간 틀어놨대요. 그래서 신방 효과보다 더 좋았대나 어쨌든 뭐 어쩌고. 그 무당이 이사 갔더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령과 심판한과 면과 내가 섰는 눈앞에 더 다가오리라
먼저 우리에게 예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대적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적해요. 대적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한 번 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못 찾았어요? 더 크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세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겪은 일이에요, 이게. 끝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귀라는 놈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8절에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마귀가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부지런해야 되겠어? 게을러야 되겠어? 게으름은 당하는 거야. 성경에 게으름이 악이더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게으른 자여 악마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히 살자고요. 최선을 다하자고요. 깨어있자고요. 끝없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깁시다. 여러분 존경해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이렇게 평일날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요. 옆에 사람,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번 해봐. 또 기도도 사명이에요. 뺏겨서는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해요.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마귀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마귀가 포기해버린 사람 누굴까? 여러분? 에?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센 마귀가 와요. 마귀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해버린 사람, 사명을 포기해버린 사람. 마귀하고 타협해버리면 아예 마귀가 저것은 이제 지옥밥이라고 내버려 둬버려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할수록 마귀라는 놈은 더 덤벼. 잡아먹으려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끝없는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 선배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거 생각하고 이기죠. 영적 전투에서 이깁시다.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레이 맥크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충영 그 전에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붕회를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저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분 설교에 청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마귀는 성도를 무서워한대요. 근데 왜 성도가 마귀한테 지느냐? 이유가 있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한 손으로 꼭 잡고 안 넣어준대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 수상한 사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한 손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아, 나 없으면, 너 없으면 안 돼요. 그 죄악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못된 악습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게으름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망가고 싶어도 안 놓아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는 공감을 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가장 악한 원수가 내 자신이야. 근데 바울은 자기를 쳐서 제단에 복종시킨다 그래. 게으르기 쉬운 나, 놀기 좋아하는 나, 교만한 나, 자만한 나, 거만한 나, 누가 인정을 조금만 안 해주면 패꼬라서는 나.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팍 싹 깨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깨트리고 정말 결단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이 아멘도 사명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전에 이 남도 순복음교회라고요, 이 저 무등도서관 옆에 조그만한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남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92년도에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했어요. 김희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는데 당시에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 순복음 분들이 뜨겁더라고요. 막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강사님이 안수해 줄 겁니다. 여러분 머리 감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안수를 안 좋아해서 안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여러분 목욕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해줬어요. 그 다음 날은 전부 헌금 준비해갖고 오십시오. 그래도 안 해줬어요. 저 진짜 안수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마지막 날은 야 그렇게 안수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부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강사님 오늘 안수할 거니까 전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 중심으로 의자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전부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게. 제가 그래서 도망 못 가고 그랬어요. 제가 원격으로 안수할 테니까. 지금 제가 여기 교회 이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진실만 사람을 움직여요. 거짓은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복음 자체를 생명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간증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절대 숫자나 모든 게 그 당시 상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꺼번에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다 손 얹으시오, 배 아픈 사람 배에다 손 얹으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옛날 이렇게 비디오 촬영할 때 보면 이렇게 빛, 라이트를 이렇게 밝혀서 찍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비디오 촬영할 때. 눈이 따가울 정도로 빛이 막 비치는 거야. 근데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비디오 촬영을 하지? 하고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빛이 따갑게 한 게 비디오 촬영한 게 아니고, 모든 무릎 꿇고 사모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 천사들이, 진짜 끌리는 옷 같은 그 하얀 옷을 입은 드레스 같은 옷을 입은 그 천사들이 전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붙어있어요. 근데 그 옷이 광채가 나는 광채가 눈이 따가울 정도로 광채. 이야 세상에 모든 천사가 붙어가지고 머리 위에다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다 손 얹은 사람 머리에 손 가슴에 손 가슴에 허리에 허리 전부 똑같은 그 표정이 아니라 전부 그런 상황 천사들이 같이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아픈 데다 같이 천사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처음 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했더니 그냥 싹 사라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젯밤에 허리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어디가 나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 치료받은 그 생생한 감사 헌금이 이 강대상을 이렇게 올리면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쌓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막 사람들이 병원, 이래 무슨 병원 써있는 가운 입은 채로 그냥 막 택시에다 싣고
가족 친척 막 데리고 오고 창틀까지 걸 줄 않고 막 그런 일을 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만져주니까 그 밤에는 치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영적으로 열려서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날 집회를 마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정부에서 10부제라는 거예요. 10부제. 차량이 9번 써 있으면 그 9번은 못 가.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뭐 무슨 일로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하필이면 뭐요? 그 날짜에 걸린 움직이지 못하는 그 가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루 더 해야 된다고. 그래 하루 더 했거든요. 하루 더 했더니 그 다음 날은 차가 없어졌대요. 훔쳐갔대 아침에 목사님이. 아, 내가 내 차를 누가 훔쳐갔대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대. 신고해놨으니까 광주는 바닥이 좁아서 금방 잡는데 하나님의 뜻이래. 하루 더 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권사님 집에 차고에서 나오더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연장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뜨거워서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다 아멘 하는데 그냥 인상 쓰고 앉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게 영이 열렸을 때라 처음 본 거예요. 아니 뭐야 저거 입 옆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원숭이 손 같은 게 시커멓게 털 달린 손 같은 게 꼭 이렇게 빨래 찌개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입을 이렇게 꽉 이렇게 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원숭이 손처럼 생긴 게 찌개처럼 이렇게 입을 이게 있어. 그 사람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시커먼 걸 갖다 사탄아 예수로 불러가라고 내쳤어요. 그 입만 아프겠지. 근데 이북 쪽으로 다 이렇게 탁 쳤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아멘!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멘도 못하게 막이라는 놈이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멘이 안 나오면 주둥이를 한번 때려봐. 아니 내가 처음 농담이 아니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처음 봤고 남도 순복음교회 해서 그리고 이거 붙잡고 있는 것도 그 다음날 새벽에 처음 봤어요. 그때는 그 남도 순복음교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순복음교회, 영락 순복음교회, 진월 순복음교회, 무슨 중앙 순복음교회, 뭐 만백성 순복음교회, 뭐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제가 다 뭐 그때는 순복음 지방회라고 그러대요. 지방회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장로교 목사 설교 좀 들어보라고 막 하면서 이래가지고 순복음교회 뭐 완도까지 여기저기 순복음교회 다 돌았어요. 그 당시에 역사가 일어나서. 근데 어찌됐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멘도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봐. 아직 멀어서.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 아멘. 왼손 들고 아멘 해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 마귀한테 잡혀있지 않고 마귀가 36개 도망갈 것 같아. 항상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걸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영령과 심판 날과 다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건 첫째는 예수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대적하고, 세 번째 가장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베소에 나타난 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뭐를 입으라고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나오는 전신갑주 아시죠? 마귀란 놈이 얼마나 너 구원받았니 너 같은 건 아니야 하고 말할 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막 그 전신갑주 있잖아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우리 진리로 띠를 띠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사람은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싸움이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얘기할게. 보세요. 러시아가 공산화 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 정교회 교단 총회를 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무슨 싸움인지 알아요? 강대상에서 입는 후드 색깔을 어느 절기에는 무슨 색깔로 할 거냐? 강대상의 가운 색깔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의식화돼서 싸울 때 러시아 공산화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역사를 아시는 분은 대한민국이요 기독교 장로에 예수교 장로에 하잖아요. 기독교와 예수교는 같은 건데 서로 싸우잖아. 기독교 장로에 말 그대로 기장, 애장이 갈라졌을 때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통합, 합동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거꾸로 말하면 똑같지. 이게 갈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역사를 아십니까? 저는요 근자에 우리 한국 교단에 제가 구미상모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구미상모교회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예요. 제가 네 차례 집회했어요. 김승동 목사님이라는 이 어른은 총회장 세 번 갔다 세 번 다 떨어졌어요. 제비뽑기에서. 나는 김승동 목사님 존경해요. 그분은 한국 언론인협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교부에서 학교마다 당군 신상을 세우는 법이 통과됐어요. 당군 신상을 학교에 의무적으로 세우게 했을 때 이분이 그걸 투쟁한 거예요. 한국 언론인협회 회장을 할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 있잖아요. 니아카에다가 이렇게 프라이팬도 걸고 부엌용품 이런 거 다 걸어놓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파는 거 있죠? 있어요. 당군신 교래요, 교. 당군신 교, 종교래입니다. 거기에 조직폭력배들이 다 이 사람을 못 오게 막을 때 그런 파는 니아카 속에 숨어서 자기 부목사들이 끌고 그거 시장에 파는 사람처럼 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국회로 가서 증언하고 어디 가서 외치고 해가지고 그 당군 신상을 없앴어요. 그런 분이면 대단히 훌륭한 분 아니에요? 누가 안 알아줘도. 근데 이분이 총회장 세 번 떨어졌다고. 전주 총회할 때 합동 측에 구미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장로 수십 명이 가서 거기서 금식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분 은퇴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 어른이 날더러 울어. 김 목사, 나 정의장 떨어진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나 대신 총회장 된 사람 다 감옥 갔어. 이러면서 울어. 내가 이렇게 무사히 은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국 교계가 이렇게 썩었어요. 세 사람이 다 감옥 갔대. 자기가 그 자리에 갔으면 자기도 감옥 갔대. 하나님 막아주셨대. 이래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살리려면 교계가 살아나야 돼. 교회는 세상의 바로미터야. 교회가 살면,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가 흥하면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어.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 교회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민족의 희망은 교회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지 절대 육적인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봐요. 일어서세요. 일어서고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가 열려져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민족을 지켜줘야지. 아무리 빨갱이 세력이 날뛰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싸움에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로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 깨트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